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광고 문자나 전화. 이런 스팸들 안 받을 수 있을까? 광고성 정보와 불법 스팸을 구별해서 차단할 수 있어.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를 했거나 6개월 이내 금전거래를 한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문자는 문자 맨 아래 수신 거부 방법을 통해 수신 처리를 하고 광고 전화는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스팸 차단 끝! 수신 동의를 안 했거나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는 불법 스팸은 어떻게 차단하지? 불법 스팸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에서 불법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면 누구나 손쉽게 불법 스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불법 스팸.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예방하세요.